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어차피 이제 첫 가정은 깨졌다고 봅니다. 그죠? 지금 싸움 중이에요? 소송 중이죠. 소송. 소송의 싸움이군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래봐야 싸움이면 지금 애는 있고 네. 몇 명? 2명이요. 두 명이요. 성별은? 남자 아이 2명. 남자. 막내 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얘 생일만 좀 대봐요. 12년? 4월 18일. 그 큰애는 무슨 띠야? 황금 돼지 띠요. 돼지 띠고. 본인만 적어가지고. 그럼 신랑은 무슨 띠야? 용 띠요. 뭐 막내가 태어난 거는 축복이어도 그냥 큰애 때 헤어질 수도 있었다.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헤어졌다고 난 나온다. 보인 내가이? 시작부터.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 이제 깨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막내를 물어봤던 거는 그래도 막내가 줄이 좀 있을까. 이혼의 문턱까지 갔어도 법원까지 갔지만 소송까지 가지만 또 갑자기 또 재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막내 사주에서도 들어있는데 얘 사주에도 내 거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럼 어차피 찢어진 거야. 찢어진 거고 그럼 지금 재산 싸움인데 내가 보기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받기 힘들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100이 있으면 내가 보기엔 거기 40? 왜냐면은 지금 본인도 남편 말고 또 남자가 있잖아. 그걸 남편이 알잖아. 그죠? 지금 그럼 나는 뭐 무당이라고 다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들켜서 지금 이사 다니는 거야? 본인이 아예 깠어? 먼저 원래는 남편이 소송 전에부터 한참 몇년 전부터 우울증이 되게 심했어요. 남편이?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본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라는 의사를 저한테 계속 어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애도 둘이나 있고 유부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더 심해지고 구체화돼서, 내가 너 다른 남자를 만날 때까지는 내가 너 남편 노릇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새 출발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까지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고, 심지어 뭐 올해 안에까지는 제발 끝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저도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그래, 지금 남편은 희망이 없구나. 이제 진짜 새로운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이게 남들이 들으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이제 우울증이 심하고 못할 말을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뭐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날 때까지는 너를 책임져 줄수 있는 남자를 만날 때까지는 내가 너 생활비며 뭐며 다 너가 할수 있게 해줄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다른 남자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제발 만나. 이렇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수없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유부남? 네. 왜또 유부남을 만났어? 그러게요. 유부남 아닌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내 보기에는 지금 재판도 문제가 보이고 네. 위자료적인 문제에서 내가 본 남편이 그냥 본인이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100이 있으면 그중에 40도 힘들다. 40%도 힘들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100에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도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갈등이 있다.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본인이 지금 찐빠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신경 쓰고 이건 이거대로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는 잘못된 만남이야라고 내가 딱 집어줄게. 어디까지의 선에서 본인이 너무 믿었어? 본인이 너무 믿었다고.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리석었다. 내용은 다 까면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도끼가 발등까지 찍힌 건 아니어도 어쨌든 내가 어리석었다.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야 된다. 정리해라. 이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는 정리해라가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지. 이제는 뭐 힘들 거니까 그쵸? 선을 너무너무 섰으니까 이제는 같이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더 불행하지. 점사가 아니라 내용으로 봐도 그래요. 그리고 점사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둘다 빠이빠이다. 둘 다. 지금 본인 마음속에는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 가뜩이나 지금 힘들 때, 지금 저거 할 때, 또 여기서까지도 또 마음이 맞질 않으니까 내가 지금 더 고통이 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이 당신 사주에는 요거 딱 하나 있어. 현모양처.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대신 남자를 잘 만나야 현모양처도 되는 거야. 남자들도 여자를 잘 만나야 밖에서 일을 잘하듯이 여자들도 남자를 잘 만나야 현모양처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막말로 나는 하겠다는데 막 남편이 나 우울증이니까 너 다른 남자 만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 그지? 그런데 어떻게 현모양처로 할수 있겠어? 그지? 현모양처도 허파에 바람이 들어갈 때가 있어. 왜? 인간이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라. 사랑과 사랑이 부딪히는 세상이라. 하지만 본인 심지에는 그걸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시집을 못간 거지, 잘. 그지? 뭐 요즘 시집 못간 사람들 너무 흔하고, 잘간 사람도 못간 사람 더 많아. 그거 우기 안 해도 돼. 그죠? 그래서, 하지만 어차피 첫 번째 남편하고는 끝났다. 그러면 내가 왜 현모양처를 해줬는지 알아? 내가 애 둘을 낳고 이혼했다고 해서라도 또 그러면 그 꿈은 이제 없는 걸까? 예? 본인은 그냥 애들 잘 키우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싶은 게 그게 소망이었잖아. 그죠? 뭐 내가 크게 뭘 사치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크게 뭘 배워서 내가 말을 장사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본인은 조금 잘 끌어주면, 잘 끌어준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또막 고개 기어서 막그 흐트러 놓거든? 근데 본인은 잘 끌어주고 잘 앉혀놓으면은, 거기서 얌전하게 잘 있을 사람이야. 네. 그런데, 그런 상대를 못 만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상대가 없을까? 내가 보기엔 있다고 본다. 왜? 본인 정서가 그래. 지금 또 어딘가 기대고 싶고,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 허하고, 내가 완전 사각지대에 지금 붕떠 있단 말이야. 공중사각지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봐도 불안하고, 위로 봐도 불안하고, 옆으로 막막하고. 지금 이 상황이잖아. 맞아. 한때는 저 위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허해졌다. 그러면 이제 깨달았을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혼은 여기까지 왔다 쳐도 어차피 마무리가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애들 갖고도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어떤 문제요? 본인이 키울 거야? 처음에는 제가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양육비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청구한 거를 보고, 이제 말도 내가 안 키우겠대. 된다. 내가 키우겠다. 근데 남편 집 쪽에 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갈 시기이고 해서 이제 아빠 쪽에 있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좀 생각에. 잘했다. 오히려 제가 데리고 있어서 그냥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그 전처럼 제가 못 시킬 바에는, 그리고 아들들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한 지꽤 됐는데, 아직 1년은 좀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큰애는 유학 가기로 해서 지금 갔어요, 얼마 전에. 큰애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제 마음만 같고 의지만 같고 하기에는 솔직히 그냥 제 생각에는 왜 엄마인데 애를 케어 안 하고 아빠한테 맡겨? 남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애들한테도 잘했어.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고 아빠의 그런 혜택을 더 받으면 아이들한테는 더 좋으니까 네, 저는 그냥 미련 없이 아이들은 아빠 쪽에 가는 게더 맞겠다 그건 잘 생각이 정리를 한 들었어요. 것 같다. 네. 애들 본인이 끼고 있으면은 문제가 돼. 나중에. 근데 없다면은 그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 현명하게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본인이 원래 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 뭔지 알겠어요? 그래도 그걸 했다고 하니까, 예. 나는 그냥 잘했다고 봐. 왜? 데리고 있어서 문제 삼아갖고 나중에 그 어머니하고도 문제가 되거든. 시어머니. 맞아요. 알았어요? 예. 내 말이 안 나오다 나오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시어머니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죠? 네. 감당 못 해. 근데 어차피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본인이 나중에 내가 다시 막내를 보겠다, 이런 생각, 애는 유학 갔으니까, 막내를 보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아. 알았죠? 왜? 본인 안할것 같지? 본인이 공허해지고 허허해지잖아? 본인이 애를 찾아.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죠? 예.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이혼은 올해 안에 마무리질 거야. 하지만 위자료는 뭐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고 본다.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재간이 없다. 하지만 본인이 얼마 받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고 싶은 금액의 반도 안 되게는 합의가 될것 같아. 본인이 합의를 하니까 조정이 되겠지. 그렇게 비춰 점수로는. 그래서 받고 나면은 지금 만난 남자를 만나지 말고 다시 본인도 뭔가 하나 배우고 뭔가 하나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세요. 남자를 만나서 또뭐 기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이제 쓰레기 만난다. 알았죠? 왜? 내가 외로울 때는 항상 그런 사람들만 눈에 많이 들어와. 알았죠? 왜? 그런 사람들은 원래 많이 들어왔었어. 그런데 본인이 다 현명하게 쳐낸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시디면은 배고프면은 썩은 반찬도 먹는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예, 오면은 쳐내지 못하고 또 그냥 엉뚱하게 기댄다. 그러다 보면 인생에 이제는 단추 하나 잘못 낀게 계속. 알았지? 알았죠? 그래서 당분간은 남자는 쳐다도 보지 말고, 응? 뭐 남자가, 뭐 안딸 내가 보면 그런 사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 예, 알았죠? 왜 본인은 인연으로 봤을 때 내가 아까 벌써 현명한 노릇하고 살수 있다. 사주로 봤을 때. 그러면 좋은 남자도 든든한 사내도 반드시 내 거기 있어.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한 3년 뒤로 비춰서 그래. 3년 뒤여도 본인 그게 맞는 나이는 아니야. 본인 생각에만 맞는 나이인 거지. 알았죠? 너무 많은데요. 어?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만 맞는 거지. 점쟁이가 봤을 때는 한창이다. 알았죠? 그래서, 아유, 진짜 젊은 나이야. 또, 뭐, 생각보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그랬잖아. 외모도 싱싱하고, 싱싱하다, 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본다, 점쟁이 봤을 때. 네, 이런 점수는 잘안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내 신랑, 귀인 같은 사람이 내 신랑이 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귀인이 다가와서 내 신랑이 되면, 참 귀한 신랑이지. 그게 3년 뒤에 미치니까 3년까지는 본인이 누군가하고 인연을 만들지 말어. 그러면 그 기운도 지나갈 수 있다.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그러니까는 그냥 위자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내가 보면 빠르면 11월이야. 알았지? 빠르면 늦어도 12월이요? 빨라도 11월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다. 10월 11월 비치니까 늦어도 11월 빠라도 11월 11월 10월 11월이니까는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때는 조정이 되고 마무리가 될 거니까 그때 받은 돈으로 본인이 뭐 많든 적든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돈이 어느 정도라고.
계획을 잘 세워. 지금부터는 연애에서 지금 이 남자한테 기대해볼까, 저 뭐, 막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고, 어? 다시 나는 새로 시작하자. 알았죠? 자아로 먼저 만족하고, 스스로 먼저 뭔가 해보고, 스스로 뭔가 웃어보자 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3년 뒤에. 내가 건강하고 스스로 좀 더 내 레벨이, 내 자신이 자존감 높은 게 레벨이야. 이렇게 상승돼 있어야 그런 귀인도 딱 앞에 보이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 대신 내가 막 이렇게 죽어 지내고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보여. 그러려면 내가 3년 뒤에 잘해야, 내가 건강하고 싱싱하고 좋은 기운으로 잘 다독으로 살고 있어야 본다. 만약에 본인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면 3년 뒤를 생각해. 알았죠? 네. 지금 당장 누군가가 본인한테는 다 독이다. 알았죠?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네.